제발 모야는 기 서호요 누공이니라. 이 안회인데요. 회도 그냥 그 안자를 그냥 모라고 읽습니다. 제발 안자는 기 서호. 이 서자는 거의 서자입니다. 서호라고 할때그 안자는 그 성인의 그 도에 나간 것이 거의 다 도착을 했다. 이렇게 뜻이에요. 거의 다 갔고. 누공이니라. 이 누자는 이게 자주 누자예요. 공자는 빌공자니까 자주, 예. 자주자주 자기 목 끼니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누공이라는 것은 자주 끼니가 끊어졌었다.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끼니가 떨어지면 끼니 걱정 때문에 다른 게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자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도를 낙도를 했단 얘기죠. 안빈 낙도를 했다. 그 자리에요. 선은 근냐니 서자는 거의 서자니까 가까울 근자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니 언 근도야라 말하되 도에 가까워졌다는 말이다. 누궁이란 것은 삭으로 있죠. 이게 자주 삭자고요. 샘수 수확할 때는 샘수자고. 그래서 그물 코가 그물이 왜 이렇게 총총하다 할 때는 이게 촘촘할 촉 그럴 거예요. 맹자에 나와 있지요. 촉구를 분립오지라. 그물 코가 촉촉한 것, 작은 것을 그런처럼 냇가에 담그지 말아라. 그러면 작은 고기마저 싹 잡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삭지 공괴야니 이 괴짜도 이게 다할 괴짜지요. 자주 다하고 비는 데에 이르렀으니 분리 빈구로 동심이 구북으로. 핵심은 그 밑에 있어요. 빈구, 가난할 구자예요. 가난빈자고, 가난함으로써 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린 조금 그렇지요. 생활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이것처럼 위축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북으로. 그렇다고 마음이 흔들려서 구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고로 누지어 공개하라. 이게 떨어지면 뭔가 구해와야 되는데, 이 사실은 이런 데서 글을 많이 읽으면 옛날 어른들이 손가락질을 딱 맞지요. 마당에 뭐가 떠내려가도 모르고, 아궁이 불이 타는지 안 타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이 말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건데, 안자의 그런 경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거든요. 노력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 될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어느 선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린 명이라고 할수 있지요. 네. 그 내가 노력해도 그 이상 안 되는구나를 아는 나이 지천명이라고 하지요. 언기 근도하고 말하되 그가 도에 가까워졌고 우능 안비냐라. 또 능이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도를 즐기는데 편안했었더라 이거죠. 산은 불수명이요 이 화식언이나 억즉 누중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까지 보니까 앞에서부터 열거한 제자들 열거한 내용이 똑같죠 거의. 그러니까 자활자가 중간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지 혹자가. 이해가 되시죠? 산은 자궁입니다. 자궁은 불수명이요. 이게 천명을 받지는 못했어요. 천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천소 빈부 귀천지명이니까 이 자궁이 아주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재력가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화식언이나 화식이라는 것은 재물을 자꾸 늘려나갔어요. 노력해서 늘려나갔어요. 그렇지만 억즉 누중이라. 또이 사람이 억자는 이게 짐작입니다. 짐작해서 말하는 거. 공부를 해서 확실한 그 이치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공은 그냥 짐작으로 그랬을 것이다라고 짐작한 것이 누중, 자주 적중을 했어요. 이 사람 뭐예요? 말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풀풀 했지요. 짐작으로,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공자님이 그
말을 지레짐작해서 하는 말을 싫어하셔서 이렇게 하신 말이네. 명은 위 천명이라. 명이라는 것은 천명을 나타낸다. 그 잔주를 잠깐 보시면 천소 부 소부 빈부 귀천지명이라. 하늘이 부여한 가난과 부와 귀함과 천함의 그 명을 말한다. 화식은 화재 생식야라. 재물을 만들고 생식 이자식자지요. 이자를 불려나가는 것, 즉 재산을 늘려나가는 것, 재산 증식이죠. 억은 의탁, 이 도라고 안 읽고 탁으로 읽습니다. 억이라는 것은 의탁, 뜻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언, 자공이 불여 안자지 안빈 낙도나, 말하되 자공이 안자가 안빈 낙도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나, 연이나, 그러나 기, 재식지명이 그 재주와 아는 것의 그 밝음은 역, 능, 료사이 다중야라. 또한 료사, 그 일을 헤아려서 생각해서 다중, 많이 맞출 수는 있었다 이거죠. 정확하게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체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짐작으로 해서도 자주 맞았다 이거죠. 정자왈 자공지 화식이 비야 구인지 풍재로되, 정자가 말하기를 자공이 재물을 증식해나갔던 것이, 재물을 증식했던 것이 비야 후인지 풍재로되, 후대 사람들의 재물을 풍부히 했던 것과는 같지 않지만, 단 자심을 미망이라. 다만 자공은 늘 재산 증식하는 데서 마음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게 이 사람 뭐예요? 재물이 조금 손해가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손해본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거죠. 다른 데는 마음 쓸 새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한 안자는 떨어져도 거기에 개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즐거워하죠. 뭐 부끄러울 것도, 하늘이 나한테 그렇게 줬나 보다. 하루쯤 굶으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차원이.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요구화를 이해해갖고 가면은 당선학당 다니더니 다 굶어죽게 생겼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열심히 하시다 보면 가는 겁니다. 그 저길로. 연이나, 그러나 차역 자공 소시산이, 그러나 이 또한 이 자공이 재물을 증식하는 그런 데 마음을 뒀던 것도 또한 자공이 소시사, 젊었을 때의 일이니. 지, 문, 성녀, 천도족, 불위, 차이라. 저 뒤에 가면 성품에 대한 이치를 공자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천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들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이르러서는 불위, 차이라. 그 뒤부터는 재물 증식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자꾸 그랬다 이거죠. 범시말 누공자는 단사 표미 누절이 불계 기락양이. 누공이라는 것은 자주 피었다는 것은 단사 표음은 다 아시지요? 이게 안자의 생활상이지요. 단사 표음, 즉 대그릇으로 대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에다가 밥 조금에다가 표음, 그냥 맨주먹으로 마시는 표주먹으로 떠 마시는 찬물, 그게 단표누왕이라고 하고 단사 표음이라고 하죠. 그것마저도 누절, 자주 끊어졌을 때 불계 기락이니 그 즐거워했던 즐거움의 도를 고치지 않았으니. 천하지물이 기유 가 동기 중자제야. 그러니 천하의 어떠한 사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물인들 어찌 능히 그 속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자기 당장 한 끼 두 끼를 굶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떠한 걸로 꼬신다 하더라도 그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죠. 누가요? 안자가. 빈부 재천이, 왜 그러냐면 가난하고 부자로 살고 하는 것은 다 명이니까 그것은 하늘에 달려있어. 그런데도 자공이 이 화식으로 위신즉, 자공은
화식,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은 즉, 시, 불능, 안수, 천명이니. 이 사람은 능히 천명을 받아들이는 데에 편안치 못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기언이 다 중대하는 그 말이 적중한 것이 많다는 것은 억이요. 억측, 즉, 질에 짐작한 거예요. 짐작한 것이고, 비, 궁리, 낙천자야라. 이치를 궁리하고, 이치를 연구하고, 이치를 따져서 터득하고, 낙천자, 하늘의 도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다. 부자 상활 사 불행 불행 언이 중이라 하시니 부자 공자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자공은 불행하게도 말할 때마다 적중하는 것이 적중이 된다라고 했어요. 저 친구가 말한 것이 적중이 안 되면 말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아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 교묘하게도 그 말하는 것이 질에 짐작한 건데 딱딱 맞았다 이거죠. 그러니 공자님께서 야 자공아 너는 참 불행하게도 말하는 것이 맞는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참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 시는 이것은 사로 이 자공으로 하여금 다언냐니 시는 사로 다언냐니 이건 자공이 말을 많게 한 이게 자주 이게 질에 짐작한 것이 잘 맞으니까 어허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자공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 성인지 불귀였냐 여시라. 그러니 성인이 말만 내세우는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